자, 배준호 다시 1대1 하겠습니다. 공판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걸 하라고 그러는데? 네. 알맞지 않은 건 뭐죠? 알맞지 않은 건 프리티. 프리티?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not so good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된다? not so good을 넣고 대화를 한번 진행시켜주세요. A가 뭐라고 그랬더니? Hello, how is it going? How's it going? 그랬더니? Not so good. How about you? About you. Okay. 그렇다면 해석도 해주세요. A가 우리말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안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어떻게 진행? 어떻게 뭐잘 지내냐?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랬더니 나쁘지 아니 좋지 않아. 그렇게 좋진 않고 너는 어때? 너는 어때? 이러고 있네. 그래서 How's it going? 뭐 물어보기? 안부. 안부 묻기. 바꿔 쓸수 있는 건 How are you? How are you? 그렇지. 또 How are you 뒤에 뭘좀더쓸 수도 있지 않나?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또는 How are you? 또. 다음에 How are you doing? How's it going? How is it? How is it? 또? 어. 혹시 모든 것이 어떻게 아. 진행되고 있니? 뭐 이렇게 해도 안부 물어볼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도 되고 또 everything 뒤에 뭘또 써도 되지 않나? How is everything? Going이야. doing. 모든 것이 하고 있냐고 물어봅니까? 진행되고 있냐고 How is everything going? 무슨 How is everything doing 같은 소리 하고 있네. How is everything g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는 doing이고 How is it? How is everything은 going이라고 했죠? 그러면 fine, alright, great는 같은 편이네. 잘 지내. 오케이. Okay. Not so good은 못 지내. pretty는 예쁜. 오케이. Okay. 이게 여기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Pretty good. pretty good. pretty일 때 pretty의 뜻은 예쁜이지만 pretty good일 때 pretty의 뜻은 꽤. 꽤잘 지낸다. How about you는 상대방이 나에게 한 질문을 그대로 반사할 때쓸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뭐로 How about you 대신 뭘쓸수 있죠? How are you? How are you? How is it? How is it going?으로 바꿔 쓸수 있고 결국은 이것도 뭐 물어본 거다. 안부. 이것도 안부 묻기 한 거다. 이 자리에 How is it going? How are you doing?을 쓸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부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신의 안부를 얘기한 다음에 상대방의 안부도 묻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A가 할수 있는 말 중에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아이고. Okay. 그렇게 나쁘진 않아. 뭐 그럭저럭 잘 지내 이런 거면. So. So.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 I'm not cool. I'm not so good. 그렇게 좋진 않아. 말고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를 표현해 보라. Not bad. I'm not ba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나머지와 쓰임이 다른 걸 골라보라고 했는데 몇 번인가요? 5번이요. 5번이다? 그럼 얘들은 다 쓰임이 같다? 오케이. 쭉 읽어볼까요, 그러면? How is it going? How is everything?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doing? 얘들은 뭐 하는 표현입니까? 안부. 안부 묻는 거고. 읽고 뜻.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는? 날씨.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같으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흐린가요? 글쎄요? 오면서 못 봤나요? Cloudy. 아니.
It cloudy. It's cloudy 하면 되겠고, 이때 it의 뜻은 아무튼 두 번째 그게 뭔데요? 아무튼 그걸 보고 중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한대요? 비인칭 명사 주어 비인칭 주어 원래 네가 제일 먼저 배운 it의 뜻은 뭐예요? 그거 그것이란 뜻일 때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얘를 보고. 인칭 인칭 뭐. 주어 대명사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는 알맞은 말을 넣고 대화를 완성시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더니, Nice to meet you too. K. 아, 여기 K. Nice to meet you too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대화를 완성시키려면 Let me 뭔가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myself. 그랬더니 Nice to meet you, K. I'm Day. 그랬더니 Glad. Glad to meet you, Day. ABC 1문 적어주세요. 아, 예, K. OK 두 분. 얘는 D. 얘는 데이. 아니요. 아닙니까? K는 모르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C는? C는 K. 그럼 K. 오케이, 그래서 4번이 답이라고요? 아, 아니, 그럼 A는 K. 아, A가 K죠. 그럼 C는? C도 케이트. C도 K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C가 K이면 이거를 A라고 적었어야지 왜 C라고 적습니까? 5번이요, 다. 답은 몇 번이라고? 5번으로 5번이요. 바꾸겠다고? 저 A는 모르는 사람이 있고 C는 케이트 왜? 4번이 답이라더니. 오케이 막 A가 케이트면 C는 모르는 데이브가 갑자기 케이트라 했는데 C가 모르는 사람일 것 같고 자, 대화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는 누굽니까? A랑 B. A와 B가 첫 만남이다. 네. 그럼 이런 상황이면 C랑 B. C랑 B가 첫 만남이다. BC가 첫 만남이다. 그러면 한 명은 양쪽 다 알고 있는 사람이겠는데? B도 알고 C도 아는 사람이 A인가요? 네, 그럼 A하고 B의 관계는 뭔것 같아요? A요. 친구. 그냥 친구예요? 그러면 A하고 C는? 룸메이트. 룸메이트다. 왜 그러면 5번이 답입니까? 케이트. 케이트가 모르는 사람이 물음표가 아니 물음표가 Let me introduce myself 자기소개를 하면 케이트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 이름이 저기 Nice to meet you 땡땡땡 그렇게 쓰고 얘가 답이 되고 싶으면 얘가 C라 일단 C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끝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렇게만 말했는데 얘가 Nice to meet you, Kate. I'm Dave. 이렇게만 말했으면 얘가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이상해집니다. 자, B가 하는 말 중에 A가 Let me introduce myself라고만 말했을 때 B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중에 어느 부분이 이상해요? 케이트라는 이름을 하는 이걸 넣을 수가 없죠. 그냥 얘는 뭐라고 그랬어? 내 소개할게 이랬어.
내 소개할게. 그래놓고 정작 지 소개 안 했어요. 어? 자기 소개하려면 최소한 뭐는 알려줘야 이름. 돼. 그냥 내 소개할게. 그래놓고 지 소개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 혼자서 만나서 반갑다. 케이트야, 난 데이브다. 그랬더니 케이트가 데이브 쳐다보고, 나도 만나서 반갑다. 끝까지 지 이름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얘가 답이 되면. 네? 지금 양쪽을 다 알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얘하고 얘가 이렇게, 얘가 룸메 관계야. 얘가 케이트야. 얘는 데이브고. 얘가 양쪽을 다 알아. 둘이 친구 사이인 것 같고, 얘는 룸메가 됐어. 그래서 지금 이말할때 이름 모를 A가 누구를 쳐다보면서 이 말하는 겁니까? B. B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This is my roommate, Kate.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C. C를 가리키면서 This is my roommate, Kate. 이쪽은 내 룸메 케이트야. 그랬더니 데이브가 Nice to meet you, Kate. I'm Dave. Glad to meet you too. 뭐 이런 말 넣어도 되겠죠? 뭔 4번 같은 소리 하고 있니? I'm fin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입니까, 이건? 안부. 영어로 How are you going? 또는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How is it going? How is it going?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going?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I'm fine. How are you는 한번 묻는 거고. How are you?라고 말하게 A하고 B가 대화하는데 A가 How are you?라고 했어. B가 뭐라 뭐라 답했어. 그럼 둘은 처음 만난 거야.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야. 이미 알고 지내. This is my new bag. 잘 가, 수고했어. 이것은 나의 새로운 가방이다. 뭔가를 자랑하고 소개하는 표현. 헤이, 안녕하세요. 대화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걸 빼고 읽어주세요. 아요? I introduce myself. My name is Jenny. Jenny. What's up? Nice to meet you. I'm Kelly. Nice to meet you too. 다 읽었는데요? What's up? 저거. 네. 맞춤을 빼야 된다고? 네. 에이, 왜 그렇죠? 저 자기 이름 말했는데 어떻게 지내는 안 올려가지고 갑자기 인터 친해졌나요? 아니요 I introduce myself. 내가 뭐할 것이다? 내 소개를 할 것이다 소개할 것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무엇입니까? 누구인 것 같은데요? 누구 Introduce의 뜻은 소개하다 무슨 시예요? 그렇지 I introduce myself는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두 하나씩 두 I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냥 will의 줄임말이 I입니까? I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떠났는데도 모릅니까? I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 will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 무슨 하다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대답 듣고 싶어요. You introduce? 가될 거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Who will you introduce의 뜻은 너는 무엇? 너는 뭐 누구를 소개할 거니? 너 누구 소개할 건데? Who will you introduce? I will introduce myself. 난내 자신 소개할 거야. My name is Jenny.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은 I'm Jenny. I'm Jenny. 난 제니야. 또는 내 이름은 제니야.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What's up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지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 새로 뭐 좋은 거 있어? 안 머뭇게 안 돼. 안 머뭇게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안 묻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했고, 자기 소개 다 했으니까, Nice to meet you, I'm Carl. 만나서 좋고, 자기 소개하고 있고, Nice to meet you too. 그래서 얘가 갑자기 안 묻는 표현이 없어져야 된다. 오케이. 다음 중 영어 단어가 우리말 뜻이 잘못 연결된 거몇 번입니까? 5번이요. 5번이다. 그럼 expensive의 뜻은? 비싼. 비싸이고요. 반대말은? 값 저렴한. 저렴한. 칩. 영어로 cheap이다. 유명한? famous. 약한? weak. 놀라운? amazing. 뭐 이거 말고도 많을 텐데요. 어메이징 말고도 뭐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예. 뭐가 있을 수 있나요? Wonderful. Wonderful, amazing. 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뭐? Fantastic. Fantastic. 예. 그리고 여기에 weak, famous, expensive, cheap, amazing.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전부 다 어떤 시네요. 그러니까. 예, 유명한 운동선수? famous player. 예, 오, 대단한 운동선수? wonderful player. Amazing player, wonderful player. 비싼 선수? expensive player. 싼 선수? cheap player. 이분들이 하나만 있다.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나한테 보냈나요? 네. 그래서 뭐를 맞추셨나요? 아이고 뭐 많이도 틀리셨네요. 그냥 맞춘 게좀더 낫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고했습니다. 네.